속내 공원의 도롱뇽, 72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6월 7일에 꽃을 사냥한 도롱뇽 유생과 대벌레를 사냥한 도롱뇽 유생이 한 화면에 잡혔습니다. 6월 10일에는 올챙이를 입에 물고 있는 도롱뇽 유생 두 마리가 한 화면에 잡혔습니다. 올챙이 두 마리 모두 뒷다리가 많이 자란 상태입니다. 올챙이를 입에 문 도롱뇽 유생 두 마리가 올챙이와 사투를 벌이며 이리저리 이동했기 때문에 도롱뇽 유생 두 마리를 한 화면에 계속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아주 길게 롱테이크로 촬영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. 피곤해서 촬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릅니다. 도롱뇽 유생과 올챙이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해 볼 때 올챙이 두 마리 모두 도롱뇽 유생의 뱃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는 원본 영상들입니다.